오늘 우리 가족의 음식은 닭한 마리 가지고 세 가지 음식을 할 거예요. 저기 돼지고기라든지 소고기는 몸에 염증 유발시키는데 조류, 오리라든지 닭은 육류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몸에 염증을 일으키지 않고 콜레스테롤을 그렇게 증가시키는 육식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닭한 마리를 닭찜하고 닭 미역국하고 또 닭가슴살로는 잡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재료를 대충 이렇게 분류를 해놨거든요. 몸통은 이렇게 다리하고 다리 쪽에서 네 개가 양다리에서 다리 네 두토막이 나오고 양쪽 날개 두 개가 해서 여섯 토막이면은 우리 가족이 세 사람이니까 두 개씩 하고 찜을 먹으면서 건강에 좋은 자색 고구마하고 이번에 감자 싹튼 부분을 오려내고 난 감자를 넣고 우리 추수한 고구마 꿀고구마를 넣고 그렇게 해서 닭찜을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해요. 당근도 밭에서 뽑아놓은 당근으로 또 마지막에는 이렇게 사과. 우리는 또이꿀저 비싼 금사과가 이번에 명절 때 선물로 받아가지고 사과는 넉넉해요. 그래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요자를 집어넣으면 참 향취가 좋아요. 그렇게 해서 닭찜을 할 다리하고 양 해서 여섯 토막을 닭찜을 하고 야채 풍부히 넣어가지고 자색 고구마, 꿀 고구마, 당근, 감자 이렇게 넣어서 푸짐하게 그 야채가 풍부히 들어가. 이것은 알칼리성 식품이죠, 감자는. 그리고 이제 몸통하고 등짝 남은 이 부분은 미역하고 해서 미역국을 끓이라래요. 국물이 있어야 밥을 먹죠. 그리고 이제 가슴 뜯어낸 부분은 이제 잡채를 하려고 그래요. 잡채 넣을 때는 머위 넣어가지고 머위를 먹으면 아주 체질 개선에도 좋고 머위도 넣고 이제 범동도 넣어서 이렇게 잡채를 하려고 그래요. 당면 넣고 목이버섯 넣어서 잡채를 당근 채썰어서 잡채하고 이렇게 닭한 마리가 닭찜하고 등짝으로는 미역국이 한솥 끓여주고 또이이 가슴살로 가지는 잡채를 하려고 그래요. 잡채에도 이제 여러 가지 당면도 넣고 여러 가지 야채를 넣고 백김치도 썰어 놓고 그래서 맛있는 잡채를 하려고 그래요. 아, 맛있겠어요.